40여 년 전에 우리 사람의 평균 키와 사이즈. 아, 그럼요. 지금 와서 평균 키 사이즈 달라진 것처럼 진짜로 하나하나 자로주해서 어깨가 남성의 그 남성스러운 어깨 그대로, 그리고 여기가요 슬림하게 빠지면서 불편하지 않게, 그리고 앞쪽 이 버튼. 네. 그러니까 V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 네. V존은 가장 한국 남자에게 어울릴 수 있는 길이와 네. 라펠 길이 요걸 맞췄어요. 요게 맞아요. 데이터입니다. 맞아요.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.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컴퓨터 수트죠. 컴퓨터 수트. 정말 네. 여러분 입어보시면 이 부분의 깊이와 그리고 싱글 버튼이기 때문에 패턴을 잡아서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드리고 투 버튼 스타일로 해서 유행 안 타게 만들어드렸어요. 그렇죠. 정말로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런 재킷인데 안쪽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감도 보여드려야죠. 안쪽을 보시면 네. 안쪽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쪽에 와 정말로 맞춤 이 수트에서 보시는 이런 스티치. 호시 스티치라고 아마도 수트 맞춰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여분들을 아마 그 이 디테일 옵션이에요. 네. 요거 하나에도 돈이 비싸집니다. 맞아요. 네. 안감이 벗어났을 때 남자들의 격이 달라지는 그렇죠. 느낌이 나실 거고 브랜드까지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. 그리고 사이드 양쪽에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주머니들이 포켓들. 네. 포켓들이 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. 남자들은 또 자켓을 가끔 벗어놓잖아요. 네. 의자에 걸어놓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 안감이 그 남자의 어떤 품위를 유지해주는 something like that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사실은 뒷모습도 마찬가지고 앞모습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파크랜드의 기술력 하면 그 매장 가서 고객님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? 한 벌 살 때도 망설이고 여러 번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두 벌을 고객님 드리는 가격이 되겠고요. 지금 보시는 이 네이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네이비가 멜란지 네이비가 아주 너무 세련됐어요. 이런 색감은 진짜로 여러분 이런 색감은 왜 콤비로 바지만 한 벌에 몇십만 원 하는 재킷 한 벌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퀄리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지에 정말 얘가 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노턱은 기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바지에 턱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날씬하게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우리 실장님 이 바지를 그대로 입고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이 바지가 이렇게 다리 곧아 보이고 이렇게 아주 남성적이 보이면서 슬림해 보일지 몰랐어요. 이게 바지 패턴이 뭐 자켓에도 상당히 많은 패턴이 들어가지만 네. 자켓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남자분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운동도 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네. 몸매가 약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턱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노턱이어서 노턱이면 남자분들 여기 사타구니 쪽이 불편한 거 아니야? 노노노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왜냐면 40년 동안 남자 바지만 남자 자켓만 연구했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요한 거 뭐냐?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고 여기가 편안해야 돼요. 이 안 미디가 네.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. 여기 보시면 제가 손으로 누르면 여기가 이만큼 공간미가 있어요. 원 턱이 없어지는 순간 어머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야? 주머니 넣어볼게요. 쑥쑥 들어가 편안하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여기를 넓힌 거예요. 네. 이쪽 밑에를 상당히 편안하게 넓힌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입었을 때 다른 사람도 볼 때 어머 살 빠졌니? 근데 나는 원래 턱 있는 바지처럼 너무 편안한. 네. 네 그리고 바지. 재킷도 네. 움직일 때 굉장히 네. 편안하고. 그렇죠. 이 통도 참 중요합니다. 통 전체적인 핏이 역시 파크랜드예요. 통이 왜냐면 이 통 하나로 요즘 유행하는 거 통바지 아니면 스키니 바지 이런 거 유행할 때 되게 예민해지거든요. 절대 어떤 바지가 유행을 해도 어떤 통이 유행해도 입으실 수 있게 가장 노멀하고 베이직한 통을 만들었어요. 네. 근데 이뻐 보이잖아요.